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시각적인 부분은 데코레이션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고 막 다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 자체는 얼마나 맛깔나게 표현하느냐. 깨 뿌리고 살짝 참기름 뿌리면서 더 막 맛있어 보이게 하는 그 묘미 있잖아요. 네. 그런 아주 작은 요소들. 사실 저는 그 정도가 강의 자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없어도 맛은 본질은 변하진 않는데 있으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께서는 바꿀 여지가 충분히 있고 바꾸면 되게 좋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슬라이드는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한눈에 딱 보이고 동일한 레이아웃, 모양, 컬러, 폰트, 크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게 어디서 퍼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강의 자료. 이것도 보면은 사실 빨강이 레드가 지금 여기 포인트 컬러예요. 네. 그런데 배경은 흰색에 빨강으로 잡았고 중간중간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노란색이라는 글씨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작업을 나중에 이제 묘미를 바꾸면, 그러니까 작은 것들로 바꿈으로써 하나의 자료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바꾸셔도 강사님의 강의 자료가 시각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가독성도 뛰어나고, 네.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좋고, 글씨는 최대한 줄이고. 글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면 비즈니스 매너에서도 글씨가 되게 많았던, 네. 뒷부분에 자료가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좋은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결성과 여백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나열식의 문장과 이런 것들 주구절절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핵심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파워포인트 기능상의 주요 특징 있고 오른쪽에는 내가 이거를 최대한 간결하게 바꾼다면 문장이 아니라 단어 형태, 명사 형태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 뭐 할 수 있다, 자유롭다. 사실 그런 것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의 핵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깔끔하게 배제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폰트는 되게 중요한 분위기를 좌우해요. 그래서 강사님이 좀 선호하거나 좀 명확하게 가독성을 띠는 폰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할 때는 볼드체, 뭐 내용을 할 때는 미디움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명확하고 막 흐리멍텅한 그런 폰트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폰트를 하나 한두 개 정도 정해놓고 쓰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맞게 폰트가 있다. 뭐 기아자동차다. 기아자동차 폰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폰트 같은 경우는 이 눈누라는 사이트 아세요? 폰트가 모아져 있는 사이트예요.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어떤 느낌이 나오죠. 네. 우리 이번에 직장 생활 그 교육 안의 분위기 또 너무 괜찮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쓸만한 것 마음에 든다. 그럼 일단 거기 그 폰트를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라이선스 본문 같은 게 나와요. 이거 누가 만들었고 이거는 상업적으로 어디까지 이용 가능해. 이게 요약표에 보이거든요. X 표시된 게 하나가 있고 제가 보는 거는 마지막에 X 표시고 나머지는 다 허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인쇄, 웹사이트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영상물, 보장지 다 쓸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게 뭐냐. 폰트 파일 자체를 수정하거나 이걸 또 배포하거나 복제하거나 유료로 판매하는 거 안 된다. 그럼 사실 우리는 강의 자료를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이 보통 있어요. 그 위쪽에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이거 누르시고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육생과 이 분위기가 잘 맞는 강의 자료에 적합한 거를 찾아가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내가 나중에 강의 자료를 만들 때 활용하기가 좋아요. 여기 이제 무료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런 사이트. 비즈니스 매너 하면은 이걸 그냥 써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매너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들 있죠. 악수를 한다거나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사실 그런 거를 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매너 이렇게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소통, 악수, 인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시면 그 이미지에 맞는 태그 단어 이런 걸 검색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강의 자료는 보통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유료인 것도 있으니까 이제 무료인 걸로, 유료인 것들은 위에 이렇게 워터마크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료인 것만 쓰시면 돼요. 여기 아니면 픽사베이. 픽사베이 한국어로 쳐도 되거든요. 픽사베이. 여기도 자주 쓰는, 전 두 가지만 있어요. 언스플래시랑 픽사베이. 같은 인사를 치더라도 이미지가 달라요.
그리고 보면은 픽사베이는 이제 사진만 보지 않으셔도 여기 보면은 사진 밑에 일러스트도 있죠, 벡터도 있죠, 비디오도 있고요. 비디오를 카테고리라고 인지하면 이렇게 짤 같은 짧은 이런 영상들도 쓸 수 있어요. 강의 자료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메인 페이지, 맨 첫 페이지를 정적으로 가만히 그림 말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삽입해도 괜찮아요. 그럼 좀 더 세련돼 보이죠. 여기서 임팩트를 딱 주는 거지. 이미지를 좀 세련되게 사용하려면 최대한 이미지의 그 여백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 같은 경우도 최대한 줄여서 하시고, 지금 이게 완성이 된 건 아닌데 여기도 내용을 적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불투명한 도형을 한번 씌운 다음에 여백을 활용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 가운데나 여백 같은 데다 넣으면 훨씬 더 이걸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세련된 자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화질. 화질도 되게 사소하지만 사실 이런 화질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언스플래시나 픽사베이 같은 사이트들은 화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강의 자료 핵심은 강사가 이 자료의 그 모든 걸 의존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초보 강사일수록 자료에 많은 걸 넣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거 보는 시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교육생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잘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몸이 가능하면은 자료를 계속 보려고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수강생들과 아이컨택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은 노련미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강사로서의 경력이 쌓일수록. 그래서 강의 자료 핵심은 핵심 내용 전달하는 거. 보고 있는 교육생들이 강의 자료의 내용을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의 의존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양식이나 공통된 그런 레이아웃 그런 거 사용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폰트 또 이제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 좀 말씀드렸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컬러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레드 컬러, 아까 제가 강조하는 컬러도 보여드렸지만 컬러를 잘 사용함으로써 세련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반면에 되게 촌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 컬러를 쓴 이유는 이 마지막 자주색 컬러가 제가 그날 강의 갔던 회사의 대표 컬러였어요. 이 컬러를 가지고 연관된 컬러로 스포이드 기능, 이 네 가지의 묘차를 오늘 다룬다. 그럴 때 이게 이제 메인 컬러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회사의 컬러를 캡처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스포이트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얘와 연관되면서 자연스러운 컬러를 잡아내다 보니까 뭐 다른 채우기 색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연관 컬러로 잡아가면서 제가 그라데이션을 넣은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컬러를 내가 좋아하는 막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사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생이 보기에 좋은 컬러, 그런 컬러를 써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의 컬러가 아닌 데는 그냥 좀 컬러의 조합 사이트 같은 걸 참고해도 좋아요. 이런 컬러 헌트 사이트, 이런 컬러 사이트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컬러헌트를 전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컬러헌트 가면 여기 새로운 컬러의 조합 네 가지씩 나오거든요. 인기 있는 컬러 아니면 무작위 랜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서 내가 이번 강의 자료의 분위기, 또 강사님 이제 컬러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좀 끌리거나 좀 적합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걸 가지고 좀 더 좀 세련되게, 컬러가 주는 힘이 있으니까. 저는 CS 강의 할 때도 강의 자료를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교육생들이랑 쌍방향으로 질문하고 소통하고 그대로 듣는 방식들. 그러니까 제가 현대자동차를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과 일을 해보니까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퍼실리테이팅만 해요. 둥글게 앉아가지고 네. CS 교육을 하는데 네. 그냥 전지 이렇게 포스트잇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 젤로 딱 써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직접 롤플레잉 위주로 대부분 그런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늘 강의 자료에 되게 많이 맞아요. 의존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접목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오프닝 제 소개하고 제목 보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프닝 때 많이 물어보는 거. 이번 교육 과정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게 뭐세요? 사실 그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사분들한테. 교육생들한테. 그럼 그때 이렇게 알면서 그때 소통을 많이 하고 이후 시간에도 어떻게 비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많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목차가 뭐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들어갈 때도
간단하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언제 느낄까요? 사실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건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계속 이끌어내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는 막 귀찮아 하더라도 남는 게 되게 많아져요. 자꾸 물어봐 강사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강사가 혼자 떠들고 혼자 답을 얘기하는 강의랑 교육생이 계속 생각하게 하고 적어보게 하고 얘기를 하게 하는 그런 강의는 남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생한테 계속 많이 물어보고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고객이 언제 만족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이 사실 핵심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자료가 되는 거죠.